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하죠.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접기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왜? 나에게서 구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얘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뭐 엄청나게 어떤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택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야, 남의 이야기 같고,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사모가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예요. 난 너 몰라.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녀?
일천번제를 세 번이나 했어요. 난도 몰라. 난도 몰라.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늘.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대가를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복음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 좁은 문이고 정말 협착한 길이에요. 주님은 정으로 여러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기록한 거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읽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내려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리집에 관심이 많죠? 사람들.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기를 대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장, 1, 2, 3장 이방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텐데요. 막 엄청나게 죽어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죠.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말씀하죠.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실제 기도도 해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네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박해를 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완전수죠. 이방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죠.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어나면 너희도 동일하게 같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등단대와 같습니다. 성막 안에는 빛이라고는 그 등단대밖에 없어요. 아시죠? 가운데 한 가지 있고 양쪽에 세 가지씩 여섯 가지, 총 일곱 가지가 있죠. 일곱 개 등이 있어요. 일곱 개 등잔대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해요. 그 모양과 똑같이 돼야 됩니다. 가운데 줄기가 그것을 나무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 이 메노라의 뿌리, 이 뿌리는 뭐냐면 언약, 베리트입니다. 뿌리고 이 가운데 줄기는 뭐냐? 예수아. 예수아께서 기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줄기와 이방인의 줄기가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함께 그 남은 자들과 함께 갈 이방인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1, 2, 3장 사장. 이스라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진짜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려면 절에 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하고 관계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 다른 데 다녀도 돼. 굳이 여기 나와서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리고 그게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나는 여기 다시 안 올 생각하고 난 설교할 거예요.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방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열방 가운데로 말처럼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의 입을 여는 모든 여러분의 입술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무슨 얘기예요? 너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걸 보세요. WCC.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로마 카톨릭의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접붙이라고. 종교개혁 때 로마 캐톨릭 전체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나타난 빙산의 일각, 그 비리들만 건드린 거예요. 여전히 뿌리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캐톨릭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뿌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로마 교황청의 뿌리를 접붙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로 접붙임하라고 하고 로마서 11장에 사단은 끊임없이 덧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도 하나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의 빛으로 예수와께서 시므온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예수아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삽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예수아께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신 그 그림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